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3, 2, 1! Let's go! 이겁니다. 얘네들이 뭐냐면은 가습기들인데, 제가 작년에 불멍 가습기 해가지고 막 가습기를 켜놓으면은 모닥불이 피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보이는 가습기랑 무지개 빛깔로 7줄기로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가습기들을 리뷰를 해봤는데, 어느새 이렇게 겨울이 성큼 다가왔고 날씨가 또 건조해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해 보이는 그런 가습기들을 두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과연 오늘 이 가습기들은 얼마나 재미있게 또 가습을 해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첫 번째는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믹스 잠수함 가습기.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너무 귀엽고 이쁜 거야. 특이하게 가습을 해줄 때, 아, 요거는 천천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일단 가격은 77,900원. 해외 직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습기 엔간한 것들 비싸봐야 막 2만원, 3만원대 이런데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왜 비싼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도 같아요. 짠! 보면은 주의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어로 적혀 있어요. 자, 영문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자,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잠수함 가습기가 노란색이랑 그레이색이 있었는데 노란색이 귀엽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네요. 잠수함 본체랑 여기 조립을 조금 해서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단은 가격이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포장을 나름대로 다른 제품들보다는 조금 고급적 보이게끔 색깔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뭔가 튼튼한 박스를 잘 안 쓰거든요. 알리에서 파는 제품들은 좀 특이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요게 요 가운데 밑에 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본체고요. 한쪽은 USB-A, 한쪽은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 그리고 요거 가습기에 물을 받아놓으면은 요걸 꽂아놓으면은 요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증기가 뽕뽕뽕뽕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사용설명서, 그리고 아댑터가 들어있는데 돼지코를 안 주네요. 아, 근데 되게 귀여워 보여서 제가 구매를 한 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더 귀여워. 가습기니까 물을 담아야 되는데 물탱크는 어디냐? 짜라란. 여기 밑에 요 거치대처럼 생긴 게 물탱크예요. 그래갖고 보면은 여기 맥스 해가지고 여기 이상을 물을 더 채우지 말라고 이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물을 채워오면 될 것 같아요. 물탱크의 용량은 총 250ml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생각보단 들어가요. 이게 왜냐면은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 막 주먹이랑 비교해도 주먹보다 훨씬 크잖아. 난 진짜 주먹만 할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본체 아래쪽에, 아, 여기에 들어가네, 이 수수깡이. 이렇게 이 두 개가 양쪽으로 들어가죠. 잠시 후 이 맥스 아래까지 물을 받아왔거든요. 얘를 합체시켜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꼽아볼게요. 일단 이게 아댑터가 5V 2.1A, 그러니까 10W 좀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5V 2A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꽂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코가 없어가지고 꼽아서 요 밑에 보면은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 버튼을 누르면은 작동이 되는 모양이에요. 자, 작동 시작. 이게 비싼 이유가 있다고. 이게 그냥 가습기가 아니고 이 잠수함이 도너츠를 막 뿜는 사진이었는데, 이게 비싼 이유가 있다고. 도너츠가 나오긴 나온다. 근데 이게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도너츠 모양으로 되진 않는데? 도너츠가 나와야 되는데 도장나서 연기나는 잠수함 같은데. 7만원 넘는 건데 이거. 아, 이게 도너츠 많이 안 만들었나 보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딱 그 쭉 나오는 거 있는데. 자, 그래서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통, 통, 통 요 속도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좀 빨리 나와요. 아, 이 도넛이 보일려나? 제가 까만 옷이니까 보여드릴게. 아니, 도넛은 도넛이야. 근데 내가 광고를 보고 산 거는 진짜로 땡그랗게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선명하게. 그리고 뭐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동영상 이런 걸 찾아봤을 때도 진한 정도로 많이 나와서 뭔가 그렇게 되는 느낌이었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워. 많이 실망스러워요. 앞쪽 보면은 무드등이 지금 핑크색으로 나오잖아요. 통통통통 나오는데 기장님을 들었다가 놓으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자, 그리고 또 뗐다가 다시 놓으면은
화이트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도너츠를 쏜다. 아, 도너츠가 가끔 가다가 잘 나오네요. 근데 아주 조그만 도너츠야. 사진에서 봤을 때 한 이만한 도너츠였는데, 이만한 도너츠. 되게 조그만한 도너츠가 나오네.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왜 7만원이나 받아야 되는 건지 아직은 이해가 안 가. 자, 세 번째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지금 멈춰있죠? 지금 멈춰있는데 내 말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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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7만원. 아, 도너츠 모양이 이게 퀄리티가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난 몰랐지. 아,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명을 좀 약하게. 조명이 너무 밝아도 안 된다고요. 하하! 아, 똑같아. 이게 도너츠인지 뭔지 모르겠어. 속도가 느린 거는 좀 도너츠처럼 안 나오고 좀 빠른 거가 그나마 조금 더 도너츠처럼 나오네요. 뒤에서 보면은 그나마 조금 도너츠 같거든요? 아, 도너츠네. 아, 도너츠 모양으로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 재밌는데? 아, 재밌어. 너 임마! 어? 누가 임마 어디 어? 주인 앞에서 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 도넛으로 연기를 뿜고 있어, 이 어린 놈이 자식이? 내가 임마 7만원 주고 너를 데려온 임마 주인이 어? 앞에 있는데 눈앞에서 도넛을 만들고 앉아있어 임마! 이것 때문에 비싼 것 같아. 이 나름대로 가습기 치고는 뭐 이런저런 기능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무드 등의 기능도 하고 있고 디자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귀엽게 돼 있고 아까 봤을 때 포장도 잘 돼 있었다. 나도 지금 얘를 포장하는 중이에요. 돈을 쓰면은 그 합당한 돈을 썼는가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지. 근데 좀 그렇긴 하다. 말에 반응을 하는, 인식을 하는 기판이 조금 가격이 비싼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 같은 거 한번 틀어놔 볼까요? 약간 지 맘대로인 것 같은데? 약간 지 맘대로야. 시끄러운 마. 이게 계속 보니까 이제 좀 도너츠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 했을 때가 제일 낫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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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7만원을 여기다 때려먹다. 근데 가습기라고 보기에는 이 가습이 되는 양이 이게 일반적인 가습기는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조금씩 폭폭 이 정도만 밀어내니까 최대 5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데 뭐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정보들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하는데 배터리 수명이 5시간이라 그러는데 배터리 없어요. 이거 빼면은 꺼져. 아무튼 이렇게 전기를 꽂고 써야 되는 거고 수명이 5시간이 내가 봤을 때 물탱크 안에 있는 게 다 뿜어져 나올 때까지 5시간이 아닌가, 아니면은 가습기들이 보통 이제 뭐 4시간, 6시간 지나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가습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뒤에 배경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놔야지 이 도너츠가 조금 잘 보이고 그렇지 밝은 데서 쓰면은 고장난 잠수함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재밌기만 해. 아이씨 이거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하고 착잡하고 그렇네. 이거 다음 가습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박스에서부터 아, 나는 중국 제품이다라고 써 있는데 아, 이게 요즘에 이리저리 광고도 나오고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KC 인증마크 받고 막 출시하고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싸게 살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한 무중력 가습기입니다. 지금 이 박스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물방울이 똑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공중에 뭐 떠 있거나 아니면 역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것도 된대요. 가격은 18,600원이고요 그래도 얘보다는 뭔가 가습의 성능은 얘가 조금 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언박싱 하면은
이렇게 가습기 본체가 있고요. 영어로 된 사용설명서, USB-A 그리고 반대쪽은 C타입 케이블 이렇게 끝!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통 안에다가 물 붓고 건원 켜면 돼요. 그래서 물 탱크가 보면은 요렇게 되게 클래식하게 요렇게 요렇게 연해요. 요렇게 닫고 하는 건데 이 물탱크 용량이 800ml래요 요게 이제 가습이 될 수 있게 여기서 초음파식으로 수증기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펌프를 타고 올라가서 요게 안에 보면은 파이프도 요렇게 심어져 있네요. 또 잠시 후 자 이렇게 꼽아주고 여기다가 톡 위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진짜 물이 떨어지는 거야? 물인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가습량도 꽤 괜찮아. 많이 나와. 잠수함 얘는 뭐 가습이 되는 둥 마는 둥 대충 조금씩 뿜어내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분사되는 이 수분의 양은 상당합니다. 가운데 보면은 물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멀리서 보면은 물방울이 올라가는데 가까이서 보면 좀 다르네요. 앞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동시에 이 올라가는 듯한 뭔가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신기한 건 신기하다. 이거 불 끄고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야 이거 재밌다. 중력을 거슬러서 물방울이 천천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 같잖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재미를 주면서 가습을 해주는 건 참 좋은데 소음이 꽤나 시끄럽네요. 이게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닌데 이게 펌프 소리가 엥 하고 같이 나가지고 요게 조금 시끄럽네. 그래서 물방울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버전인데 자 모드를 바꿔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냥 물이 졸졸졸졸 떨어지는 버전도 있는데 요거는 불이 안 들어온다. 근데 이렇게 썼을 때는 뭔가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그 펌프 소리가 아까 엥 하고 났었는데 앞쪽에 보니까 이게 시계도 맞출 수 있어. 앞쪽으로는 시계가 보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물방울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비주얼을 보여주면서 위로는 가습기가 된다. 근데 이 재밌는 물방울을 보여줄 때는 꽤나 시끄럽다. 잘 때 요거를 틀어놓고 자기에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만한 조금 많이 거슬릴 만큼 큰 편이고 요 정도로 했을 때는 펌프 소리가 많이 죽긴 했지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신경이 쓰인다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또 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주무실 수 있는 분들 명상할 때 막 물 떨어지는 소리 많이 듣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또 괜찮겠다. 시계도 있고 나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몇 시 하고 볼 수도 있고 확실하게 신박한 아이템이긴 하다. 친구들 집에 놀러 왔을 때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딱 보여주기에 자랑하기에 좋은 템. 근데 시끄러우니까 한 요 정도만 이렇게 해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눈 감고 들으면 좋아. 약간 잘못 들으면 그 오줌 싸는 소리 뭐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고르자면은 얘가 날 것 같아. 얘가 귀엽긴 해요. 근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가습기 원초적인 성능도 채워주지 못하고 그 도넛츠가 올라오긴 오는데 뭔가 시원하진 않은 느낌인데 귀엽긴 해요. 귀여운 게 다인 제품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는 빌드 퀄리티가 플라스틱이 조금 저가형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딱 그 가격대의 마감과 재질이에요. 전자제품스러운 게 아니고 좀 장난감 플라스틱스러운 그런 플라스틱? 그렇습니다. 올 겨울에도 이렇게 두 개에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는 있는 그런 가습기들을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가습기들 말고도 좀 신기하고 재밌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제가 내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십시오.